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단어는 바로 동사 요입니다. 이 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뜻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소유하다, 있다, 생기다, 많이 있다, 어느, 어떤,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라는 이 일곱 가지 뜻을 가지고 문장짓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시간 없어. 어떻게 말하죠? 있다? 요. 없다? 没요. 그렇죠. 그래서 我没有时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没有时间 한 번 더. 我没有时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셔? 이 형태의 문장은 우리는 존현문이라는 형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존현문,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장소, 요, 그 다음에 불특정 명사가 와야 됩니다. 불특정 명사라는 게 뭘까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특정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걸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중국말로 뭐라죠? 저리,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 이외, 라오시, 계시다, 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저리, 요, 이외, 라오시, 한 번 더, 저리, 요, 이외, 라오시,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리 했는데 여기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려면은 짜이, 저리,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왜 짜이, 저리에서 짜이를 뺐을까요? 간단한데 여러분들, 전치사구, 바로 짜이 쩌리는 전치사구입니다. 이 전치사구가 주어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치사를 생략한다. 외우십시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쩌리요이웨 라오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병이 났어. 어떻게 말하죠? 병이 뭐죠? 빙입니다. 그럼 병이 났다? 타요 빙. 안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는 이런 문장에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 바로 문장 끝에다 러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타요빙러. 한 번 더. 타요빙러.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할 때는 이 요는 생기다. 뭐가 생기다. 그래서 병이 생기다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타요빙. 뭐죠? 걔는 미쳤어. 걔는 좀 이상해. 이런 식 표현을 쓸 때는 문장 끝에 러를 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장 끝에 러를 빼면 쟤는 좀 이상해. 아, 쟤 좀 이상한 거.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고 러를 붙이면 뭡니까? 변화가 온 거죠. 몸이 아픈 상태로 변했다. 그래서 타이오 빙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아. 요의 뜻은 이런 뜻도 있지만 뭐가 풍부하다는 뜻도 있어요. 경험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경험은 찡옌이죠. 그러면 경험이 많다? 읽어보겠습니다. 타헌요징옌. 한 번 더. 타헌요징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의 뜻은 뭐뭐가 풍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왔어. 요의 뜻 중에서는 어느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러면 요시호 혹은 뭐 요이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가 왔다. 타라일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이텐 타라일러. 한 번 더. 요이텐 타라일러.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어떻게 말하죠? 중국어 동사 요는 어떤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有的人喜欢这个, 有的人喜欢那个 이런 식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좋아해. 그런 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식에 보시면 요의 뜻은 전부 다 뭐죠? 어떤 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문장도 역시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다.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찾는 거죠. 그래서 라이 자오 니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요런 라이 자오 니. 한 번 더. 요런 라이 자오 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라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성적이 너보다 좋지 않아? 내 성적.
뭐라죠? 워더 청지. 그렇죠. 좋다, 하오. 좋지 않다, 부하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비교문입니다.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 우린 뭘쓸수 있습니까? 메이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메이요는 없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로서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成绩没有你好。한번 더. 我的成绩没有你好。이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成绩겠죠. 그러면 수로는 뭘까요? 하오. 그러면 메이오니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로서 바로 상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 시간이 없어. 그렇죠. 没有时间. 한번 더. 我没有时间. 좋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셔. 그렇습니다. 这里有一位老师. 한번 더. 这里有一位老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병이 났어. 他有病了. 한번 더. 他有病了. 그러면 걔는 미쳤어. 걔는 이상해. 어떻게 하죠? 他有病. 한번 더. 他有病.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러를 빼시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他很有经验. 한번 더. 他很有经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왔어. 어느 날. 그렇죠. 有一天他来了. 한번 더. 有一天他来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그렇죠. 有人来找你. 한번 더. 有人来找你. 좋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성적이 너보다 좋지 않아? 그렇죠. 我的成绩没有你好. 한번 더. 我的成绩没有你好. 좋습니다. 예, 이렇게 7개의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예,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재잼!